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치러진 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이죠.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을 저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자 산업안전 보건 법령상 로봇에 설치되는 제어장치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어렵습니다. 예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털리라고 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 중에서 고시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냈는데요. 제어 장치, 제어 장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서 답이요. 자, 보호 정지. 그렇죠. 보호정지회로를 구비해야 된다. 이랬는데, 보호정지회로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1번, 3번, 4번, 이세 가지가 제어장치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령기준이라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기가 솔직히 이건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사실 틀려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음에 이 내용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답으로라도 살짝 한번 봐두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또한 문제를 건져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다, 또 털려도 되는 문제다라고 또 분류는 하시고 시간 되실 때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2번이 답이냐 하면요. 보호, 로봇에는 외부 보호장치와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보호정지 회로를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 틀린 내용은 아닌데 제어장치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보호 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틀리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어장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이런 문제는 좀뭐 알아두시면 좋은 문제로 그렇게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깔끔하게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42번입니다.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 기준상,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뭡니까? 근로자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것은 어, 근로자의 신체가 접근해서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 재해나 사고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컨베의 이 동력 전달 부분,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 주로 벨트 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울로 덮어야 됩니다. 그죠? 울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덮개로 해당 부위만큼은 또 덮어 줘야 되죠. 그죠? 컨베의 이 제동 장치 부분, 제동 장치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속력을 줄이고 또 속력을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동 장치인데 제동 장치 부분을 덮어버리면 안되죠 그죠 이건 우리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호프 슈터의 개구부 이런 개구부도 반드시 추락의 위험이 있죠 그죠 또 장력을 유지해야 되는 장치도 마찬가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컨베이 벨트 풀리 이런 게 마찬가지 동력 전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를 설치하고, 우리좀 힘들 경우에는 최소한 덮개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4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탁상용 연삭기 덮개에는 작업받침대와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몇 미리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삭기라 그러면,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연삭기에 관리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연삭기는 제일 먼저 이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 워커레스트라는 게 작업대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워커레스트에서 이 숫돌까지의 간격, 이걸 얘기하죠. 요게 3mm 이내가 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면을 제외한 부분은 접촉하면 아주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이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연삭기는 덮개죠. 연삭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연삭기는요. 자율 안전 확인에서 방호장치에 포함되는 거죠. 아가, 목동이, 교가로 연을 날린다 할때 연이 연삭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어떤 방어장치가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연속기의 덮개죠, 덮개. 그리고 덮개는요, 5cm 직경 지름이요, 5cm 이상일 경우에 법적 고용, 어, 고용이란다. 고용참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덮개가 나오면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노출 각도에 대해서도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죠? 특히 원주 각도가 들어가는 거. 원주 각도는 다 65도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덮개가 법적인 방어 장치이기는 하지만, 자, 작업을 하는 데 있어도 그 외의 방어 장치가 또 있죠? 사람의 눈이 여기서 작업 면을 보고 있는데, 어, 칩이 비산에서 눈을 갖다 타격하게 되면 또큰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덮개에 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쉴드가 있었죠. 그죠. 이 투명 비산 방지판이란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이 투명한 곳을 비산하는 것도 막아주고 작업 면도 볼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투명 비산 방지판 도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요. 연사기는 작업 시작 전에 몇분 이상이요?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하면요, 3분 이상 시운전을 한다 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루어집니다. 또, 밖으로 축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같은 걸로 잡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플렌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플렌지는 숫돌 지름의 얼마?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삭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정리하고 가야 될 내용이 토로 있습니다. 다 기억을 못 하시면 고민을 좀 하다가 교재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또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3mm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연삭기는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전체를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